다음 그림같이 지름 AB인 반원에서 두 점 C기는 각각 AO, OB의 중점이다. 지름이 OB인 반원의 넓이가 24. 그럼 얘는 뭐, 큰 거에서 작은 거, 작은 거 빼면 되겠네? 그죠? 아, 네. 근데 큰 걸 어떻게 가지? 뭐 알고 있는 게 큰 게 아니네. 그래서 절반이다.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? 그러면 지름이 OB, 지름이 OB인 반원의 넓이가 얘가 24란 소리야. 얘가 24래. 그러면 24는요, 얘는 어떻게 돼?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, 한 개 24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얘는 24. 야, 넓이가 센치로 나와. 이상한데? 그러니까 R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례로 구하라는 소리네. 비례로 구해보자. 그럼 비례로 구하겠어요. 그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요 한 칸을 얘 작은 원의 지름을요 R이라고 하잖아요. 그럼 얘는 몇 R? 이 반원은? 2R. 2R. 그럼 이 큰 애는? 4. 4R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R 제곱 파이 곱하기 2개가 여기에 있고요. 네.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겠지. 반원이니까. 네. 그 다음에 얘는 2R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. 이렇게 한 게 얘네 얘네 까만색 얘들 다 더한 거야. 얘들 뭐에서 빼는 거죠? 4R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다. 그죠? 네. 그럼 일단 계산해보면요. 얘는 16R제곱이니까 8R제곱이고요. 얘는 이렇게 지어서 마이너스 파이, 파이를 붙여야겠다. 그래서 뭐가 있니? 파이 r 제곱. 얘는 4 파이 r 제곱인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원하는 까만색은요, 얘 다 계산하면 3 5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. 그지? 근데 여기서 중간에 얘가 2 r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24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? 우리가 원하는 건 r 제곱 파이만 구하면 돼. 어? 2 파이 r 제곱. 2 파이 r 제곱은 24다. 그러므로 파이 r 제곱은 10이네요.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다 5를 곱하면 되니까 60이다. 60. 현상을 60. 이해돼요? 네.